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타. 오늘은요. 자, 여러분들만 모르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연락을 안 하고 버팅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짝남이 될 수도 있고요. 썸남일 수도 있고 재회 연락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3월입니다. 요 나만 모르는 그 사람이 아직도 연락을 안 하고 버팅기는 이유에 대해서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는 그 사람이 아직도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먼저 타로를 하나씩 오픈했고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다.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예. 아직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에는 조금 막연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자,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다른 사람과 지금 잘 지내고 있다. 뭐 썸이든 뭐 짝남이든 짝녀든 나는 잘 만나고 있다. 그랬을 때요세 번째 선택지고요. 네 번째 선택지는요. 뭔가 연락이 임박해 있는 것 같다. 내 촉에서는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연락이 올것 같다. 요거 네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자, 아셨죠? 그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고 아직까지도 그 버팅기는 이유가 뭘까요?
탈을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테이크 어 브레이크라고 해서요. 이미 관계가 좀 깨어졌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을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남녀가 춤을 추고 있고요. 이 타로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 파티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남사친이 많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이성 친구들이. 그거를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남자친구가 많고 이성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기인이고 두루두루 잘 불려다니고 하여튼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이분들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황금의 목걸이를 걸고 있는 이 소년의 타로가 있으니까 처음엔 여러분들이 좀 활동적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쿨하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이분들의 일방적인 이해, 뭐, 참아주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켜보다 지켜보다 여기 악마의 타로, 그리고 칼과 지팡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이성들로 인해서 이분들은 참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 옆에 있어 줬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무언가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찜찜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 채찍을 손에 든 남자입니다. 여자를 굴복시키고 있죠? 자, 이분들도 자기만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이야기하거나 뭐 전화 통화하는 거, 뭐 문자 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 걸.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못 참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랑이라는 예, 타로도 있지만 악마의 타로까지 같이 나와준 겁니다. 이건 악마의 악마. 자, 그분들도 질투나 이런 게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조용한 모습, 그러니까 조용하게 여러분들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걸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예, 저더 조심하고. 예, 이분한테 더 집중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 그냥 하던 대로 주변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게 아주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예, 잘안 하고, 그리고 연락을 끊어진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로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제가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는데 어느 정도 길잡이 역할을 해드려야겠죠? 자, 말탄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사랑의 타로예요. 사랑의 타로. 보통 요거 나오면 그냥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악마니까 제가 집착과 소유욕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아직도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락은 무조건 한번 오는데 말탄 기사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악마입니다. 악마. 예. 여러분들을 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때 자 답은 나왔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이분들한테 100% 올인하면 이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두분 사이는 잘 이어지실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내다볼까요? 이런 악마들은 내가 가졌다. 이제 저 사람이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죠? 예, 금사빠예요. 감정이 바로 식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밀당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분들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당입니다. 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요거 참을성 아버지의 타로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뭐 괜찮다는 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절대 다른 이성들과 얘기를 하신다든가 뭐지 연락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친구 없고 지인 없고 그냥 자기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원하고 있고 그거를 충족시켜 주신다면 이 관계는 아주 급발진할 거고요. 그러나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은 금사빠예요. 내가 가졌다. 예. 다 잡은 물고기가 여러분들이 되는 순간 예.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 때문에 또 연락 오는 거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예. 일단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말이죠, 말. 말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늘엔 태양이 떠 있고요. 자, 요거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다,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연락을 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질투작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SNS에 사진을 좀, 뭐죠? 남자친구가 있다는 듯이, 뭐 썸을 탄다는 듯이, 좀 달달하고 그런 거 올려주시고, 뭐, 카페 갔다 온 거,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건 뭐, 남자나 여자나 하여튼 이성이 찍어준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올리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예, 제가, 예,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헤어짐의 이유가 됐다고 하고, 지금도 연락하지 않, 버팅기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앞뒤가 안 맞죠? 왜냐면 이분들은 악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질투작전, 자극을 팍팍 시켜주셔야지, 예, 열받아서라도 연락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계속 불쏘시개처럼 자극해서 이분들의 연락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 대신에 먼저 연락하시진 절대 마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흥미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밀당을 잘하셔야 돼요. 나를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끝났다. 다 잡은 물고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흥미가 급감할 겁니다. 아주 쭉 떨어질 거예요. 자, 그분들의 속마음, 왜 연락을 안 하는지부터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비밀로 간직해라. 비밀로 간직해라. 그죠? 예. 절대로 이분들한테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 이런 거 들키면 안 돼요. 그거 들키는 순간 사람 우습게 보고 됐다 이제 하고 바로 떠나갑니다. 자, 악마예요, 악마. 이분들은 악마입니다, 악마. 예,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랑 똑같은 카드예요, 타로예요. 질투심, 소유욕, 집착 이런 거 쩔어요. 예. 자, 그런 거를 자극하면 연락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 금사빠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탑, 복탑. 자, 두 번째 선택지. 예,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아,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제가 좀 돌직구나, 요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이 사람은 사랑의 타로가 여기 맨 밑에 걸쳐 있습니다. 섹슈얼 타로에서 사랑의 타로가 나왔다는 건,
이분이 지금 연애 중이시라는 거예요. 연애 중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저는요 이 댄스 위드 라이프라는 예 그냥 지 혼자서 잘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징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냐면요. 여사제 타로입니다. 여사제라는 건 앞뒤가 좀꽉 막혀 있고요. 한마디로 조금 19금적으로 화려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약간 단정하시고 그리고 유교걸이라고 하나요? 유교걸? 진짜 요즘 분들 같지 않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많이 구속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거는 어느 분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게 굉장히 답답했고 자유롭고 싶었대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을 떠나셨고, 그리고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그럼 좀, 틀에 박힌 듯하고, 약간 한 여름에도 긴 팔을 입어야 될것 같고 절대 슬리퍼가 용납되지 않으면서 살을 맨살을 다른 이성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정하신 거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긴 합니다. 자, 이 상대방 이성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한테까지도 너무 보여주지 않는 게 많았어요. 그게 이분들 딴에는 깝깝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분에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지만 뭐 진지하게 한 사람을 찐 연애를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을 거고요, 지금. 그래서 재미있을 거예요. 여기 황금의 목걸이를 걸고 있는 소년이 있고요. 또 황금의 동전을 이렇게 들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자, 황금은 행운이기 때문에 이분들 지금 이 주변에 이성들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신났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한동안은 그냥 요거 즐기느라고 바쁠 겁니다. 여기 또 요렇게 황금의 동전이 여기 깔려 있지만 뭔가 불만에 섞인 표정이에요. 그거는 주변에 이성이 많으면 뭐예요? 다 의미 없습니다. 이분들은 공허함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가장 큰 불만사항, 뭐 스킨십의 진도라든지, 또면은 뭔가 허락을 해줘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이거는 근데 어떤 가치관의 차이고 그런 거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말 그대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사제 조금 틀에 박힌 그런 자신만의 좀 요즘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답답함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분들은 아주 신나게 하루하루가 재밌고 놀고 있어요. 자, 이분들에게 연락을 혹시 기다리신다면은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약간
답답해. 뭐 이렇게 뒤끝이 좀 있는 분들이기도 하시고요. 연애 제가 잘 풀어지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보시면 좀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에 깔려 있는 의미는 칼이에요, 칼. 자, 누구를 만나도 이분들은 지금 연애 쪽으로는 뭐 가지도 못하고요. 상대방을 오래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진지함도 없는 분이세요. 이분들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찐 사랑을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알고, 그리고 뭐 결혼이 됐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에 드니까 뭐 만났으면 뽀뽀도 한번 하는 거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뭐 마음이 통하면 뭐 결혼도 할수 있는 거고, 뭐또더 사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아닌 거고, 그렇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들이고, 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도 어떤 립 서비스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들은 좀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시작부터.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신 거고요. 예. 신나게 하루하루 재밌게 연애 쪽으로 사람도 많고 이성도 많고 잘 지내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허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있죠. 술자리 정말 재밌게 사람들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딱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 혼자 돌아가면 굉장히 허무해요. 예. 그 클럽 같은 데서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아무 뭐 혼자 그냥 터덜터덜 갑니다. 집에 무의미합니다. 그죠? 그런 걸 느끼시고 계세요, 이분들. 그래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원체 그런 스타일이세요. 자,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되고,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그죠?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내 사랑에다 까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샴페인을 터트려라. 샴페인을 터트려라. 자, 한 장의 타로 더 추가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말타는 기사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분들이 지금 아직 좀더 놀아야 돼요. 좀더 놀고 좀 얄밉긴 하네요. 놀 만큼 놀아야지 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테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샴페인을 터트려라.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정신 차리려면 좀 멀었지만, 예, 공허해요. 그 공허함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로 이 사람들을 다시 이끌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흐름은 뭐냐면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회피형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디선가 몰래 염탐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몰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뒷문에서 만나서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그런 타로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있으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요. 심판의 타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 연락 안 하는 건 이분들이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짐을 선택하신 건 이분들이고,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끊어졌다. 요런 스타일이에요.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상황이 안 좋아요. 전차가 있고,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광대의 타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람, 연애를 하려거나 여자 혹은 이성을 만날 때는 그래도 나름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자신감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뭐, 아직 뭐, 이직 중이시라든지 아니면 공부 중이시라거나, 혹은 이분들 스스로가 좀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일이 잘안 풀린다. 그러면은, 내가 좀 여자를, 뭐, 만날 때인가, 막, 혹은 뭐, 이성을 만날 때인가,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뭐,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회피형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자,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고, 나한테 부담이 되고 하면은, 그냥 칼같이, 예. 여러분과 뭐, 사귀었든, 썸이었든, 뭐, 짝녀든, 짝남이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고민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편안한 거고요. 그냥 내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예, 자면 그게 나이스 땡큐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혹은 상대방 이성 때문에 뭐 골치 아프고 이런 거 싫어요. 이분들이, 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 귀찮아. 아, 진짜,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말. 예. 이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골치 아프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래서 잠수를 선택하셨고, 회피를 택하셨고, 지금도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연락 안 하고, 예. 왜냐면 자기가 그냥 피한 거니까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 남자가 여자한테 키스를 하고 있고, 여기, 예. 바이올린 보이시죠? 예.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여자든 내가 꼬셔버릴 수 있다. 그런 근자감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바이올린입니다. 내가 연주를 하면 여자들이 내 앞에서 막 춤을 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요거는요, 마이너 타로예요. 마이너 타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분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분들 딱히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게 궁금하셨다면 여자 없어요. 그냥 이분들 자신감인 것 뿐이에요. 예. 그거 아시죠? 내가 안 해본 거는 쉬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항상 또 피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인 여자든지 내가 그냥 만나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아쉬울 거 없어. 지금 단지 나의 그 자의로 인해서 연애가 됐든, 하여튼 썸이 됐든 뭐가 됐든 잠시 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 큰일 나요. 시간만 갑니다. 큰일 나요. 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지 정말 찐 사랑, 찐 인연을 한명 정도 만날까 말까예요. 이런 착각, 이런 자신감부터 버려야 됩니다. 예. 예, 진짜 뭐 어디, 예. 1도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셨나요? 그래서 버릇이 좀 잘못 들었어요. 이 착각에 빠져있네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연락만 하면 언제든, 예, 나한테 달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조이의 타로가 있으니까, 예. 어차피 이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이 바다에 이렇게 빠져있죠? 큰 기대를 버린 지 오래세요. 예, 여러분들은. 예, 잘하셨고요. 자, 그냥 뭐좀 궁금해서, 예, 요 타로를 아마 선택해 보셨을 건데, 예, 잘하셨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시는 그 중에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요런 분들의 특징 아시죠? 예. 여기 보시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이성과 잘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배반당했다, 배신당했다, 쟤한테 버려졌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주 쩔 거예요. 예, 운명의 수레바퀴. 예, 나는 저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느냐? 배신자다라고 또 생각할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안 좋아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요 코뿔소 타로 말씀드릴까요? 이분들은 연락을 하지 않는 주제, 그리고 스스로 회피형, 자신만의 동굴에 숨었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일이 잘안 돼요. 뭐, 그런, 뭐, 자격지심,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일방적으로, 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 코뿔소는, 예, 변함없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뭐, 좋아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염탐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의 관련된 SNS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무조건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혹시 마주치는 거, 그런 거좀 원하지 않으신다면, 같이 데이트했던 데 이런 데는 피하셔야 돼요. 그곳을 막 배회합니다. 이분들은 혼자서 찾아가서 막, 너를, 아직도 난널못 잊고 있어. 막 이런, 예. 그런 분들이세요. 혹시 마주치는 거좀 싫으시다면, 이분들과의 접점이 있는 장소는, 예, 피하셔야 돼요. 예. 자, 혼자라도 찾아가서 막 헤매이고 서성이면서 막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요거 멋진 말이긴 한데 약간 소름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소름일 수 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는 주제에 아직도 나를 못 잊고 있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혼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자, 요거 가볼게요. 자, 광대 타로입니다. 이분들 못 말려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감정이 가는 대로, 그게 우선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맞추려고 한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길을 가시는 거, 이분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 연락이 오지 않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좋다는 거, 뭐,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그분들이 왜 연락을 안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100%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먼저 연락하거나 굽히고 들어가는 거를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 뉘앙스는 여러 번 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네가 연락해라. 이 정도 했으면은 내 길을 좀 살려다오. 라는 뉘앙스는 풍기셨고요. 여기 예, 깨어나는 그런 타로가 있습니다. 두 분의 사이는 다시 발전하실 거고요. 저는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께서 먼저 이분들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비추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불손한 손이 있고요. 심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시 연락이 되셔서 혹은 예, 관계가 발전이 되셨는데 잘안 됐다. 그럴 경우 이분들은 모든 핑계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탓으로 돌려버릴 거예요. 자, 그거를 대비하려고 지금
나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데 네가 나한테 다가와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피형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뭐 책임 전가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절대로 쪽팔리기 싫고요.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고요. 예. 뭐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갑니다. 예. 모험을 던지기보다는 네가 나를 좋아하면 네가 당연히 움직여야지. 나를 이끌어야지. 나 아쉬울 거 없어. 라는 식으로 행동하실 거고요. 자, 여황제입니다, 여황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경쟁 의식을 자,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뭐, 100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인데 세상 사람 모두한테 다 저도 여러분들한테만은 이기고 싶어 해요. 자, 그냥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한 명만 굴복시킨다면 이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낄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순종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요거 좀 돌직구 가겠습니다. 좀 비굴한 모습까지도 보여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두 장의 타로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해석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헤어짐은 여러분들 탓이다. 나는 노력했지만 너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연락한 거잖아. 그랬으면서 왜 그래? 막 이런 비겁한 소리를 하실 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타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의 어떤 검은 속내, 뒷모습만 너무 강조해서 좀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조금 뒤늦었지만 좀 포장을 좀 하자면 여기 황금의 동전을 쥔 왕이 있고요. 말탄 기사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고요.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강한 거예요. 살짝, 비겁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뭐 책임전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뭐 좋아하고 있고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주 많은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예. 자, 그거 하나만큼은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그리고 요거, 깨어나다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뭐, 속내는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연락을 한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하고 좀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고, 또, 놓치기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뭐더뭐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이분들의 마음은, 일단은, 여러분들과 다시 잘해보고자 해요. 연락을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좀 먼저 연락하시고, 조금 굽히고 들어가시고, 요런 거에 대해서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시다면, 타이밍으로는 좋습니다. 예. 연락을 했을 때, 대면대면 할 때가 있고, 또 대면대면 하지만 그 연락을 받아줄 때가 있고, 관계가 발전되는 시점이 있고, 지금은요, 연락하시면 좀 관계가 발전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결을 일으켜라. 메이크 어 웨이브입니다. 예. 요럴 때 한번 좀못 이기는 척하고 연락 한번 뭐 괜찮습니다. 예. 그거 괜찮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SNS를 바꾼다거나 주변에 뭐 뉘앙스를 풍기는 것 정도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 방어라고 하나요? 자기 보호 이런 거는 아주 뭐 절대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먼저 연락을 좀 하셔야 돼요. 예. 100% 자존심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이기고 싶대요. 예, 좀 쪼잔하네요. 자, 여기서 제가 내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그죠?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분들인 거예요.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예. 여기서 제가 사실 요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이 되는데, 아, 다시 재회하신다거나 다시 연락이 되셔도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을 조금 이용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추고 관계의 발전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상대방의 스타일이 이런 거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런 뭐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은 그냥 감정 소모랄까요? 여러분들이 한없이 이분들을 끌고 다니셔야 되고 감정 소모가 많은 거죠. 아니 답답해요. 그냥 뭐 좋다 싫다 이런 것도 잘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다 해줬으면 좋겠대요. 예. 그러면서 결국엔 또뭐잘안 된다거나 그러면 모든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또 전가할 겁니다.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조금 비추드리는 분들이시긴 해요. 자, 요 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타로입니다. 사랑의 타로. 아. 생뚱맞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네요. 예, 여러분들과 인연이긴 합니다. 인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인연이에요.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예, 두분 사이는 이런 관계가 오래 이어질 거고 또 반복될 거라는 거. 이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과감한 결단, 그게 필요하다는 거. 지금 연락이 좀 멀어져 있고 끊어져 계시다면은,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립니다. 복타, 복타!